주제야, 씨. 주제. 주제. 자꾸 닫잖아, 몸이 꺼져. 주제. 아까부터 신경 개거슬려. 애들 막 계속 개이개이 거리는데 캐릭터 막 겹쳐가지고 왼손 한쪽 늘어뜨리고 이러고 이러고 서 있는데 자이언트 서 있는데 저 자꾸 위치가 저 검은 전화 뭐 하냐 저거 박태환 씨 아주 조련. 진짜 무슨 뜬금없다 일본 개그 같다. 아니 방금 아니 일본 개그 같았다. 그치 저렇게 그냥 지나가는 거 개 일본 개그 같다. PVP 워리어가 가빌에 4대1로 떴는데 이겼대. 와 짱. 노렸다면 저 바닥에 있어. 이 스케이트 보드야. 뭐야 상대 팀에도 워리어가 있었던 거잖아. 소설어 둘, 레인저 하나, 워리어 하나 나랑 떴는데 이겼다고? 와. 뭐 했는데 너는 방패만 썼어? 저거는 그냥 본인이 잘한 걸로. 너 스킬트리 형한테 다 보내서 어떻게 사냥하는지 그 여러 가지 방법 이렇게 찍어가지고 형한테 보내. 검은 전화야 뭐해 지구력 올리니? 수영하면 지구력이라도 오를까봐. 나 이제 다 써서요? 다 썼나 봐. 북부평원에 떨어졌으면 좋겠다. 나는 나중에 이거 뭐야 전쟁할 때 그런 때 진짜 멋있을 것 같아. 생각해봐봐. UI 다 제거하고 사람들 다 이렇게 딱 서가지고 엄청 웅장한 노래 틀어놓고 한 3,400명 이 앞에 쫙 모여있는 거야. 둥둥둥둥둥둥 막해서 막 공성 무기 갖고 오고 활 가져오고 막해서 앞에서 활병들이 쫙 하면서 활 먼저 쫙 쏘면은 뒤에서 워리어가 방패 들고 앞으로 전진하고. 개재밌을 것 같은데. 난 못하겠다. 왜? 렉 때문이요. 아니야. 그런데 지금도 때문에... 칼페온 만들어가도 지금 렉 걸려가지고 칼페온 옆으로 막 돌아서 가고 있는데. 사양 최대로 낮춰가지고 캐릭터 모쿠진처럼 보이게 하면 되지. 저 칼페온 안 지나가요. 그래서. 아 진짜? 케플란에서 만약에 저 오크 잡으러 가면은 어. 그 하피 있는데 그쪽으로 삥 돌아가지고 오크 잡으러 가요. 아 진짜로? 칼베온을 못 가. 미친. 어 전화 왔다. 노지님 주무시러 가셨습니다. 여보세요. 대부분님. 네. 해적 잡으러 갑시다. 네? 해적이요. 뭘 잡으래요? 해적. 해적 잡으러 가자고요? 네. 해적 어디 있습니까? 아 잠시만요. 네. 누구세요? 여기 맵을 보시면요. 누구야? 네. 네. 제가 지금 어선 대기 5척 정도 대기하고 있고. 어선이 5척을 대기하고 있다. 도구리님 사기 같아. 사기 같아. 네. 아 아이디 알려드릴게요. 아 네네. 아 여기 발렌시아 섬 맞죠? 네네 발렌시아 맞아요. 네 잠시만요. 아니 해적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지금 몸빵 20분 계시고 원거리 딜러 5분 계세요. 몸빵 20분이면은 워리어만 20명 있다는 얘기예요? 네 자이언트하고 워리어요. 진짜요? 우리가 보이서 피싱 당하는 것 같아. 우리 지금 어선 3척 있고 인원 한 20명 정도 있는데. 아 어딘데요? 지금 에페리아 항구. 아 에페리아 항구요? 출항 직전이에요? 네. 아 그래요? 어디로 가는 건지? 뭐 길드세요? 네네. 아 길드 쪽 모여서 지금 오시는 거구나. 어떻게 방송 보셨대? 아 그니까 아프리카 TV에다가 발렌시아 서비 많이 없더라고요. 아 네네 그쵸. 네 그래가지고 그냥 한번 전화 드렸습니다. 아 아니 근데 우리 어차피 50레벨도 없는데 잡힐 일이 있나? 우리 50레벨인 사람 한 명도 없는데? 해적을 잡을 수 있나요? 인벤에 보셨나요? 네? 인벤에 그 해적 잡으면 금괴 두 개 정도 이상으로 나온다고 해가지고. 금괴가 두 개가 나와요? 네.
금괴가 하나당 그러면 얼마죠? 10만? 만 원? 10만 원 아닌가요? 10만. 맞죠. 10만 고. 4단계 같아. 두 개 10만, 20만. 그러면 20만 원이 넘고. 아니, 옆에서 자꾸 4단계 같아. 죄송해요. 의심이 많아서 그래. 이분이 일본에서 사기를 당하시고 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네네. 집에 옥장판이 세 개여가지고. 집에 옥장판이 세 개. 아, 여튼. 진지하게 전화 주신 거 맞죠? 아, 네네네. 네네. 닉네임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친추해놨다가 나중에 그런 일 있으면 한번 여쭤볼게요. 아, 그럼 그때 전화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게임 닉네임을 길드 이름은 알려드릴게요. 길드 네. 이름. 네네. 길드 이름은 알려드릴게요. 네네, 길드 이름 뭐예요? B. B. 베스트. 아, 베스트. 네네. 베스트 분들은 옛날부터 리니지에서 통제하고 그러시는 분들 아닙니까? 네네, 맞아요. 아, 그쪽 분들이세요? 네네. 제발 저희를 통제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조용히 사는 저희는 조용히 사는 그냥 일개. 네. 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뭐 그 길드 채널 통해서 뭐 연락을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네, 감사합니다. 네. 무섭다. 보고리님, 나 망한 것 같아. 왜? 큰 손한테 깐죽거려가지고. 너 닉네임은 말 안 하면 돼. 너 닉네임 너 닉네임 흑킨이잖아. 흑킨. 나 뭐 라면 머리나. 맞지. 빨간색 라면 머리. 머리 태워가지고 나 깜빡하고 머리 태워. 흑킨. 흑킨. 그 리얼 기억. 너 남자 캐릭 멋있다고 남자 캐릭 했잖아. 머리 그거 가로배기 재밌어. 아, 콧물 났다. 재물 조졌대.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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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기는. 네, 그럴 수 있겠다. 신기하다.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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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다른 서버의 통제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통제의 돈과 권력입니다. PK가 시작되면 최소 한 개에서 두 개의 클랜원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사냥을 하고 있던, 낚시를 하고 있던, 게임을 안 하던 유저도 접속해서 PK를 가는 상황이며, 유저의 위치는 주점 NPC로 1만 곤드를 주고 위치를 확인하여 PK를 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냥터의 통제가 시작됐습니다. 라인이 발생하면 반항이 생기기 마련이지만, 뭔 소리야. 우리 서버야, 이거. 검은 깡패. 이거 우리 서버인데? 누가 통제를 하지? 베스트 길드에 대한 저 또한 정보도 없는데. 누구시지?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어? 제가 솔직히 말할게요. 방송 보고서 모이시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 질 일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갑질만 안 하고서 가만히 있으면 되지. 우리가 갑질하고 까부는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주적으로 돌려서 우리가 게임을 못하게 되는 거지. 그러지 않고 우리 가만히 있고 놀고 있는데 그냥 건드려서 싸움 걸리면은 그냥 우리 사람들 다 일어나서 같이 모여서 한번 치고서 싹 말살 시켜버리면 돼요. 지금 우리 뭐야 클랜, 우리 클랜만 지금 BJ들 5명에다가 다 합치면은 인원 못해도 60명은 넘을 텐데 여기 안에 한 대씩만 때려도 알갱이 다 날라가. 문제는 캐릭들이 다 여기서 개 같은 거 낚시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지. 낚싯대로 싸우게 생겼다 이 개 같은 거. 낚싯대 꼭대기 막 이런 기술 써야 돼. 물고기 던지고 막. 떡밥 막 뿌리면서 눈에다가 떡밥 뿌리기.
코에다 그다음에 낚싯대 걸어가지고 코 찢고. 아, 코 찢는 건 좀 징그러웠다. 미안. 좀징. 갑자기 저거 하는 거 아니야? 아 미안 죄송합니다. 소리 질러서. 왜 소리 질렀는지 보시려면 머리 쏘였어요? 왜 소리 질렀는지 보시려면 우측 하단에는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시리야 너는 왜 일어났어 갑자기 미친놈아. 왜 했지? 시리 최소 그 꺼져. 아까 저 썰푼 분보다 말 잘한다. 시리야 꺼져 하니까 느낌표 떴어. 느낌표 세 개. 아까 그 썰푼 분보다 의사소통 잘 된다. 분수초. 시리야 꺼. 시리야 꺼져. 얘 왜 이래 갑자기? 꺼져 그러면 그래? 원래 꺼지는데. 아 무서워. 시리야 오프. 다음은 시리아입니다. 왜 이러지? 고장 났네. 학습한다고? 안 돼, 지겠다. 시리야 잠금. 시리야 잠금. 저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시는군요. 이게 왜 이래? 뭐라고 해야 돼? 큰일 났다. 어떻게 풀어줘? 여자 삐지면은 5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데. 이거 뭐라고 꺼야 돼? 보통 이거 뭐라고 하고 내가 꺼야 돼? 미안해 잠금 이렇게. 아, 시리야 미안해 잘가. 안 들어. 커맨드가 안 들어가. 시리야 잘가. 죄송합니다. 야야야야야 개이씨. 시리야 잘가.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물결. 물결은 왜? 할머니 같은. 할머니 같아 아직. 아이 엄마한테 카톡 온 줄 알았네. 불결 시리 최소 카톡 프사 꽃사진. 아 개웃기네. 아 개웃기네. 아 유리캐스트 더 이상 못하겠다. 저희 방송 보고 방송 보고 계신 분들 나중에 뭐 통제가 되고 그래서 뭐야 게임을 못할 정도로 이제 서버 상태가 열창이 나면 일어날 수 있게 각 클랜 대장님들 계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시면 제가 인원 모으고 그러는 데는 또 도사니까 그런 불이익 당하시면 이메일로 주세요. 제가 발렌시아의 경찰까지는 아니어도 좀 밸런스를 좀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범. 물론 저 말고도 다른 BJ님들 계시면 그럴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지 재밌지. 이거 뭐 한다고 이거를 통제를 해. 먹어서 뭐 한다. 아이고! 예! 7 더하기 7을 기염이. 감사합니다. 이 노래 어떻게 부르는 건지 까먹었다. 다 날리고 뒤, 다 날리고 뒤만 불렀다. 날 깜다가 고마워. 중간에 어떻게 부르는지 틱 걸려서 다 까먹었네. 정색하면서 세 글자만 쓰지 마. 하지 마 이런 거 쓰지 마. 이씨. 아, 얘 또 붙었슈. 아, 왜 자꾸 나랑 합치는 거야? 잉태하니 내 캐릭터? 꺼져봐. 자러 가니까 잘 잡히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좀 아 매력이는 언제쯤 일어나려나. 매력이님 일어나면 자야겠다. 아. 예. 1 더하기 1은 기여. 2 더하기 2도 기여.
3 더하기 3도 귀요미 키키키요미 키키키요미 4 더하기 4 6시 딱 되면은 조매력이 재방송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 형님 막 이러거나 어 굿모닝 막 이러면서 나타나. 갑자기 늦게 밤에 들으면은 좋을 것 같은 그런 목소리로 아침부터 방송해. 오 굿모닝 맞아 예스 베이비 막 이러면서 우야 막 이러면서 막 계속 방송해. 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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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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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하다 비슷하다 그거 목소리 개비 개 무거워가지고 목소리가 무거운 친구는 처음이야 내가. 목 우리 방송에 목소리가 무거운 친구가 딱 세 명 있어요. 조매력 우아꾼 그리고 노지 목소리가 무거워 무거워. 너 전화 왔다 받아볼까? 예 여보세요. 검은 사막 캐릭터 만들 때마다 달려가서 낙서할 수 있나요? 검은 사방 캐릭터 만들 때마다 막자 해도 되냐고요? 아니요, 검은 사 잘 들으세요. 네. 나 검은 사막. 네. 캐릭터. 네, 캐릭터. 만들자마자. 만들자마자. 낚시할 수 있나요? 아, 낚시할 수 있냐고요? 검은 사막 만들자마자 500원만 있으면 낚시할 수 있습니다. 500원만 있으면. 근데 되는지 모르겠네. 낚시하고 싶으셔서요. 고민해줘요. 감사합니다. 아, 조금 플레이는 해야 될 거예요. 너무 아예 그냥 바로는 안 될 거고 조금 아주 조금 플레이하면은 한 30분 내외로 플레이하면 바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버세요. 돈. 진짜. 고민 해결. 고민 방송 아닌데 전화 꺼야 되겠다. 우리끼리 놀자. 그래요. 그만 받아. 전화 오긴 해요? 방구쟁이인데 자꾸 이상한 전화만 와가지고 장난 전화만. 어? 전화 오긴 해요? 전화 방금 전에 계속 오잖아. 온 거잖아. 또 계속 받아요. 아 오면은 계속 받고 있는 거야. 응응. 이 느려 이렇게 느려 인간들이 아니 인간들이 아니라. 딴딴딴딴딴 뚜른뚠 아쉽게 골든벨을 울리지 못했지만 우리 학생 우리 학생분에게 큰 박수 한번.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울지마 울지마 미안하다 친구들아 울지마 딴딴딴딴딴 딴딴딴딴 왜 이렇게 웃기지? 그 노래 때문에 더 슬플 것 같아 애들이. 극동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목원대학교에서 치킨 문화 상품권을 백화점 상품권만 겁나 많던데. 그거 끝나고 딱 주말 연속 끝. 극동대학교 동쪽 끝에 있어. 극동대학교는 무슨 상품권을 찍어내요? 맨날 줘 맨날 줘. 그 조금이나마 텔레비에 나오게 만드는. 아 텔레비에 마케팅을 잘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치 그치. 어 귀에 뇌리에 박혀 있잖아 그게. 극동대? 어 들어봤는데. 어 든든든든든. 아 사이다야. 아 사이다야. 시다크. 아 제발. 시달크야. 답답해. 시달크. 딘딘딘딘딘. 와, 나는 아직 멀었어. 난 낚시 도구가 아직 네 개나 남았어. 저 두 개 남았어. 뭐야 내 발 내 발 발 발. 낚시 숙련각. 딘딘딘딘딘. 말 죽는다 말 죽는다 어디야? 딘딘딘딘. 죽어라. 미친 죽었어. 아 너네 무슨 벌을 못 대고 있냐. 벌 벌에 쏘여서 죽었으면 좋겠다. 제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로 빨리 뛰어 대로 하고 있나? 딴딴딴딴딴. 아 형기를 시원한 애는 뭐야. 너가 지금까지 막고 있었잖아 나 숨통 막히게. 미친놈이 저거 정치하는 거 봐 저거 채팅창에서. 와 형 시원한 애는 뭔 소리야 이. 아 대로 하고 있어? 대로 왜 하고 있는데 뭐 말도 안 했어. 대로 껴야지. 안 보였어 대로. 안녕하세요. 내려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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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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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동 새벽에 단체로 약 빨아서. 약 빨아서. 약 빨아서. 약 빨아서. 쿠쿠쿠쿠새. 쿠쿠새가 미친 사람들. 쿠쿠새가 신선하다기. 쿠쿠새가 신선하다기. 안 그래도 쿠쿠 딱 보이는데. 쿠쿠새가 신선하다기. 검은 전화. 바에자 섬까지만 데리러 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수영하다 저희 갔나 보다. 바에자 섬. 쿠쿠새가 신선하다기. 대로야 뭐해 지금? 지금 퀘스트 깨지요. 레벨 몇이에요? 지금 새로 키우지요. 요. 아. 뭐 키워? 지금 레인저 키우지요. 오, 레인저 개 좋더라. 야, 마상 레인저 말 위에서 화살 쏘는 거 진짜 기마 레인저 있거든. 와, 거의 터렛. 아니 뭐야? 캐틀린 건. 그. 워리어 스킬을 방패 스킬 하나도 안 찍어가지고 물량만 2만 원치 나가는 거 보고 건졌어. 아 진짜 좌우배기 하면은 피 하나도 안 들잖아. 아니 미친 거 같았어. 나 좌우배기 하니까 피 하나도 안 들던데. 그런 사람이 어제만 물약으로 40만 원. 장난이야. 한 400개 썼을 걸. 300개 400개. 그봐. 어, 자유배기 써도 40만 원어치를 먹었어? 아니. 한 시간마다 물약 2만 원 지나가. 맞아. 그건 맞는 말이야. 40만 원어치면. 그래서 사람의 몸은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그냥 피 이렇게 빨대에서 꽂으면 그거 포션이겠다. 헬리코박터 프로듀스 듀엘. 지금 혹시 접속하신 분 중에 우리 클럽 사람 혹시 있나? 노둘리 아직도 안 해. 노둘리님 하시네. 뭐야? 노들 전화는 안 하고 여기서 미친 듯이. 뉴트루지나 펑클레인저. 노들리 내가 봤을 때는 낚시 매크로 샀다. 아 그 매크로 지금 팔아요? 100%. 이렇게 신고해야 돼 이거. 아 신고가? 이거 요즘에 일하고 돈 번다고. 이거 지금 다 터낸 거야. 그 돈으로 갔다가 지금 낚시 매크로 사가지고 낚시 매크로 돌린 거야. 이거 내가 지금 귓말 해볼게. 다 누구? 없을걸? 둘리야. 아 둘리 요즘 그냥 시청자 다 됐던데? 뉴트루지나 모이스처라이저 나오라 그래요 이제. 대머리. 다리 좀 내놔라 그래요. 시청자 다 됐던데? 그냥 유유히 게임만 즐기던데 요즘은. 와 대머리 빛나리 둘리야 다 했는데 말 안 해. 진짜 없네 그럼. 내가 내 손으로 신고를 해야 되다니. 매크로가 신선하다기. 매크로가 신선하다기. 테롬 레벨 몇이야? 나 지금 18입니다요. 금방 올라왔네? 오늘 뭐야 어제부터 새로 키운 거라? 아. 어제라고 하니까 많이 못 키웠네. 전 매크로입니다. 아 퍼팩인데 밧줄 나오면 퍼봐 진짜 너무 싫다. 집에 가고 싶어. 집에 가고 싶다기. 집에 가고 싶다기. 아 저 병패 봐봐. 집에 가고 싶다기. 집에 가고 싶다기. 근데 좀 검은 사막 성우 좀 창렬 났어. 하이야. 하이야. 하이야! 지금 3시구나. 개잘해. 코코리님 그 동네 어디에요? 그거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래도 신고 안 들어와요? 네. 아 그런 데가 살아야 되는데. 숙제들 다 여기로 오거든요. 아니 차라리 저거를 녹음하는 거 성우 쓰는 거를 저걸 쓰지. 저 사람들을 쓰지. BJ들.
해로님. 딱 스폰 해가지고. 야! 떠나다키. 야! 하이야 해봐 하이야. 하이야. 아니 쿠마의 목소리가 무슨 무슨 오늘 내 약간 고블린 쿠마의... 목소리에 어울린다 고블린. 쿠마가 오늘 내일 하시네. 전 상인입니다. 정말 필대로님 목소리 들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가파쿠가 느껴집니다 목소리에서. 예. 여긴 희망은 가파쿠 목소리 근데 안 그렇다? 가파쿠 애니메이션 안 봤죠? 봤어 가파쿠 그 입술 부리 독수리 부리처럼 돼 있는 애들 어 예 어, 목소리 뭐 이제 예 운동이 귀신 봤어요? 파파가 있다요 파파가 있다요 내일 8시에 외출하고 돌아와서 헬스장 가야 되는데 헬스장 못 가겠네 아 헬스충 헬스충 오졌구요 헬스충 방해하지 말고 저리 가 방해하지 말고 저리 가 유포고링을 헬자래 너 그러다가 못 튀어서 다쳐도 난 몰라 이거 보고링님이 한 거지 막 그지 이거 보고링님이 한 거지? 청춘한데 이거? 보고링님 얼마 받았어? 내가 그거 보던 줄 알겠어요 옆에서 보고링님하고 같이 있으면 그냥 거기가 벨리하네 하이야! 막 옆에서 소리 고 어, 하지 뭐. 하이야! 너 그러다가 못 뛰어서 다쳐도 난 몰라. 창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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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술 교관 있는 사이에 껴있는 거야. 계속해서 양쪽으로 이제 썰어오듯 들려. 이건 진짜 사막 이거 검은 사막 하는 사, 충만 알 수 있는 벨리아에서 진짜 살 여러 번 산 사람만 알 수 있는 아 왜 속 꺼내기가 안 되지? 여기 마을 워몰 뚫렸니? 아 개웃기네 재밌다 사람들이랑 이렇게 노는 거 꺼내기 어떻게 하는 거지? 밖에 나가서 진짜 사람들하고 놀아야 되는데 캐릭터하고 놀고 있으니 개같은 거 인창 인창 인생 창렬 어. 안녕하세요 서인창입니다 서인창 선물도 여기서 받고 그러니까 선물도 선물도 카카오톡으로 와 맞아 요즘 아주 어 선물도 요즘 카카오톡으로 오고 밥 사주는 것도 호영이가 형 밥 한 끼 사드릴게요 갑자기 개호영님께서 햄버거 세트를 보내셨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형 막 이러고 진짜 정없다 정없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 롯데리아는 배달 될 때 그 쿠폰 번호를 못 써 아 진짜요? 가서 사야 되지 마 나 맞다 BHC 치킨 뿌려야 되는데 뿌린다고? 어 왜요? BHC 치킨 그 치킨이 있는데 동네에 BHC 치킨 있는 사람 있니? 이 셋 중에? 동네 BHC요? 응, BHC 없어요 없어? BHC 잠깐만 BBQ인가? BHC 아 BHC다 거짓말하지마 받으려고 괜히 아 진짜요? 아 잠깐만 아 지도 검색해본다 내가 아, 왜냐 우리 동네 BHC는 이거 쿠폰으로 배달이 안 돼 쿠폰을 아, 이걸 안 받아 아니 밖을 안 나가세요? 어? 나? 나 사람들이 보면은 놀래 그 어떤 여자보다도 베이스 바른 여자보다 더 하얘 뭐야 언제부터 안 나간 거야? 그 어떤 비비를 바른 여자보다도 하얘 내가 피부가 너무 하얘가지고 투명한 거 있잖아 어 나 지금 정맥 다 보여 볼에 투명 드래곤이야? 볼에 초록색으로 정맥 보여 투드 내 얼굴을 태우는 직사광선은 모니터에서 나오는 이 LED 직사광선 이것뿐이 없어 자외선 전혀 없는 거 어 자외선도 없어서 타지도 않아 그래서 구루병 걸릴까봐 나 비타민제만 3개 먹잖아 뭐 이거 안 말리니까 진짜 끝까지 다 가는구나 투드 가 어디까지 가나 계속 듣고 있는데
근데 그게 다 사실이야. 근데 진짜야. 진짜 사실이야. 진짜야. 진짜 운영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지. 내가 뭐 식음을 전폐하고 회사도 버리고서 이걸 하는 이유는 집에서 안 나가기 위해서야. 그래서 항상 코코링의 말을 인지하면서 방송을 하지. 집에서 나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게 귀에 계속 맴돌아. 저 말이 집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마치 흑정령처럼 신발 한 짝 더 신었는데 집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나가지 말까? 시켜먹자. 욕이요. 막 이런다니까. 욕이요. 나가서 한 발자국만 나가면은 백반 한식 백반 5,500원에 뽀지게 먹을 수 있는데 집에서 그래 이거 먹자 이러고서 이상한 거 시켜 먹어. 커정령. 커정령이 뭐야? 커정령 씨. 코 되게 커다란 정령이겠다. 큰가 봐. 테로야 너 내일 일 안 가? 늦게 가? 내일 휴가. 아 휴가야? 이번 주 내내 방학이야. 아 방학인 학생들 다 방학이니까 쉬겠구나. 음흠. 선생님들은 보통 어떻게 쉬어 쉴 때? 검은 사막 하면서. 너? 애들 쉬면 쉬는 거 아니야? 검은 사막까지 뭐. 아니 애들 쉬면은 그냥 쉬는 거야? 애들 쉬면 쉬는 거지. 애들 나오면 나오고. 애들 나오면 나오고. 그치? 아 진짜 애들 쉴 때도 그냥 아예 쉬어 방학이야? 그지 쉬지. 뭐라고? 아, 선생님 할게 뭐가 있어? 한 달 동안? 그지 같이 휴가야. 선생님을 그래서 하는구나. 그래서 하지. 꿀이지. 개꿀이지. 와. 가끔 막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갈 걸요. 뭐 내구 뭐. 와. 네 대로님 선생님이에요. 초등학교 선생님. 나 빼고 다 능력자야. 나 빼고 나 빼고 다 능력자야. 생각해 보면 우리 클럽은 나 빼고 다 능력자야. 왜 보고님 제일 능력자지? 난 뻥 안 치고 너무 일찍 아프리카에 올인했어. 난 뭔가 이루지 않고서 아프리카에 올인한 거라. 아 왜 또 안 잡혔네 했는데. 아 낚싯대. 야 투명 피부는 흔치 않은 능력입니다. 그래요 천양형보단 낫잖아요. 피부과 그 사진 촬영 알바에. 아니 나를 천양과 비교하면 어떡해? 천양보다 훨씬 낫잖아요. 아니 근데 비교할 게 없나 보지. 근데 이렇게 뒤로 얘기하면 너 나중에 천양한테 까요. 정재 이런 거 다 봐. 진짜야 걔 모를 거 같지. 여기 지금 비루고인으로 들어와서 지금 로그 계속 저장하고 있을 수도 있어. 왜 이게 무섭지 갑자기? 천양 치자마자 삐삐삐끼가지고 막 알림 와. 걔 이렇게 할 걸 아마? 채팅창 전부 그냥 들어와서 가만히 놔두고서 채팅창 나중에 끝날 때쯤에 저장 눌러가지고 컨트롤 F 눌러가지고 그래갖고 거기다 천양이라고 천양 쳐가지고 천양이에 대한 거 쭉 나왔으면 어? 별지기가 내 얘기했나? 뭐지? 그래서 하이라이트 한번 돌려보거나 아니면 내 방송 와가지고 딱 뭐 들어와서 딱 본 다음에 한번 맞춰보고서 채팅창이랑 화면이랑 한번 대조해보고 딱 맞을 때 그때 아 이때 아, 별지기가 나 욕했구나. 속가내기 어떻게 해요? 속가내기가 뭐야? 속가내기요. L 눌러봐. L. 그러니까 L. 속가내기가 가공 조건 미중 미충족이라 뜨는데. 아 장난이고 천양이 착해요. 나 아까부터 이게 뭐냐면 딜 오지게 넣고 이게 지금 뒷수습 하는 거 봐. 아 바람 불 때 하는 거예요. 불 질러 놓고 그 주위에다가 이쁘게 포장 시켜 놓음. 잠깐 바람이 안 불면 속가내기를 못 해? 안에 불나고 있는. 최근 그 중고나라 거래 사기꾼이야. 칼로 찌르고 후시딘이 뭐야. 말이 너무 심하네. 포장 오지게 잘해놨는데 안에 여러 번 돌밖에 없어요. 맞아. 아니야 저거 아니라 칼로 찌르고서 후시딘은 너무 약했고 칼로 찌르고 그 저거야 순간 접착제. 그걸로 살만 살짝 이어보 상처는 있는데 살만 겉에서 봤을 때는 없게. 발라주는. 님들 그 집에 있는 순간 접착제 원래 저 약용으로도 써요. 저게 수술할 때. 진짜? 전쟁 나고 그랬을 때. 아 진짜? 몰랐죠? 네. 네 순수하다. 어떻게 볼까? 아니야 진짜야 써. 진짜래. 진짜래.
찢어지고 그랬을 때 살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생살을 안쪽으로 이렇게 말아 집어넣어서 겉에 그 옆에 주위에다 이렇게 뿌려가지고 생살로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그 터진 살 말고 아예 그 피 보이는 터진 살 말고 겉에 있는 깨끗한 그냥 피부 있잖아. 피부를 깨끗이 닦아가지고 살을 안쪽으로 상처 안으로 말아 집어넣으면서 그 사이를 붙여가지고 본드밭 부르고서 꽉 잡고 있으면 지혈이 되는 거야. 아프겠다. 그런 다음에 이제 진짜 이거 응급할 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들고 병원에 가서 거기 가서 이제 뭐라 그래 그런 화학약품으로 지우면은 상처 딱 열리면서 피 촥 나오고 그때 이제 혈관 수술하고 막 이러고. 아프겠지. 미친 듯이 아프겠지. 생각해봐. 상처 나는데 그거 만질 수는 있어요. 님들 손가락 조금만 찢어도 손가락 만지기 힘든데 팔이나 막 다리 이런 데 찢어져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안 아프겠니? 개 아프지? 네, 다행히도 인체 본드가 있습니다. 네, 그거 그냥 사용하세요. 인체 본드? 사실 네. 순간 접착제는 안 되고요. 네, 인체 본드가 따로 있습니다. 단백질로 된 거. 그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공 본드? 그 인체 본드가 그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먹는 본드. 여러분들이 먹는 돼지 갈비, 소 갈비. 갈비 부칠 때. 아 진짜? 그거 아니야? 그거 맞잖아.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형 진짜 대박이다. 갈비 왜 붙여? 그거 아니야? 갈비 아... 식용 접착제. 아 그거 있어? 식용 접착제로 내 몸을 붙이면 느낌 진짜 엿같겠다. 아 근데 식용 접착제는 왠지 가능할 것 같기도 하다. 응급 상황 땐. 그지. 근데 실제 접착제는 몸속에 들어가면 치명적이니까. 맛있는 냄새 나겠네. 잘못된 정보 너무 뿌리지 마시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나 다쳤다 예전에 보고 형이 얘기했지 이러면서 순간 접착제 바르는 순간 병원을 안 가고 식용 접착제를 찾아 순간 그냥 가는 거야. 가지는 않고 혈관 속으로 들어가면은 좀 돌다가 뇌 있는 데로 이렇게 가서 멈추는 순간 여러분들 왼쪽 손가락 네 개가 안 움직인다든지 뭐 혀가 안 움직인다든지 눈이 안 보인다든지 뭐 이렇게. 그때 개보건님 원망하면 됩니까? 저 왜 원망합니까? 저는 분명히 그냥 접착제라고 말했을 뿐 어떤 접착제라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 일 났으면 뇌 안 돌아가서 무조건 119 불러. 야 나는 근데 진짜 옛날에 엄지손가락 이거 터져갖고 V자로 찢어져가지고 손가락 완전 부러진 것처럼 돌아갔을 때 그때 머리가 하얘져서 충격 때문에 머리가 하얘져서 콜택시 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콜택시 맨날 불렀는데. 맞아 집에 있는 순간접착제라고 그랬다고? 우리 집에는 수술할 때 쓰는 순간접착제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 있으면 쓰라는 거죠. 네, 이제 대마본드라고 하는데 네이버에 쳐보세요. 아, 더마본드 인체용 본드를 그냥 오공본드나 사야겠다네. 이분 신고 왜? 아 좀 더마 뭐 버마야 더 나와봐 더마. 진짜 말 안 듣네. 저기 가시에 다 찔려라 몸. 형이 왔대. 내가 왔어? 너가 좋아서 그래. 아 퀘스트 이거 참. 근데 난 왜 이렇게 레이저가 약한 거 같지? 아 보고랭님 포풀한 스킬이 없어. 응? 소설원도 마리에서 싸울 수 있어요? 소설원도 마리에서 싸울걸? 안 되던데? 그게 등자하고 판인가 뭐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사라는 게 머리 거 그걸 사면 안 되고 척추 보호하는 거하고 발 편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샀어. 안 자. 나는 편자 부서져서 안 돼. 아 망했다. 내일 몸 저리겠다. 커피 너무 많이 먹었다. 역시 커피는 1.5리터에다가 카누 두 개 집어넣어서 흔들어 먹는 게 재밌어. 거의 등산할 때 아주머니들이 이런 거 갖고 오잖아. 그래갖고 아이고 한 잔씩 드세요.
아유 시원하다. 보온병 뚜껑에다 따라주는 거. 근데 아 핵 들어워. 그 보온병 사람들 다 한 입씩 한 번씩 다 빤 거 그거 마지막에 나한테 주면은 보온병 그 뚜껑에다 물 뭐 이상한 거 먹기 싫어. 똥 냄새 나 뚜껑에서. 먹기 싫어 막 침 흥건한 거 같아 막. 그리고 나 어디 막 절 막 이런 데 가가지고 그 컵으로 갔다가 물 마시고 그런 거 절대 안 먹어 나. 간염 걸려서 죽으면 어떡해. 이번 최소 초등학교 때 물 먹어도 돼 하면 너 혈액형 뭐야 물어보는 사람. 나 B형. 안 돼. 나 AB형이 안 돼. 너 AB형이야? 네. 역시 특이하다 했더니 B형. 흥정 성공! 흥정 성공! B형이 성공 섞여있었군. 역시 사이코라는데요? 원장도 청렬조님 잘 알겠습니다. 아 깜짝이야. 진짜 무섭다. 창렬이 놀랐다. 아 왜 하나이기에 두 사람 이름을 넣어놔요. 원장수랑 창렬이 동시에 놀랐다. 원장수래. 쟨 막가 이제. 혼내줘. 쟨 거의 끝자락이야 이제. 막가는 거야. 장수랑 창렬이 됐어 방금. 아니야. 자 막가는 거야 이제. 아 나 흥정 점점 잘 됐으면 좋겠다. 야 너 그거 막 그냥 왔다리 갔다리보다 그냥 하나만 세 번 누르는 게 더 잘 되는 거 같아. 아 그런 때가 그랬었어? 응. 그냥 이거 각이 있어. 그렇지 이거지. 너무 운이야. 21만원 다 팔면? 아씨 2만원밖에 안 돼. 저 13만원 있어. 나 21만원 진짜 많이 벌다. 나 여기 나 5만원일 때 왔는데 다음에 또 데리고 와. 나 오늘 여기서 50만원 찍는다. 이요 나 여기서 50만원 벌 때까지 나 머리에 왜 생선이 있어. 뭐야 나 이거 봐라. 나 칼 들고 있는데 머리에 생선 떴다. 아 부럽다. 이거 봐라. 저는 아까 뭐지 지나가는데 양 있어가지고 집어서 들고 다녔는데. 아 주머니에 양 들어올 때? 몰라요. 이게 들쳐매고 양 갖고 다녔어. 이렇게 숄더에 무슨 장식처럼. 걔 무겁잖아 그거. 어 느리지만 그래도 다들 쳐다보니까 좀 기분 좋았어. 아니 비린내 난다는 놈 뭐야. 어 이거 뭐야. 아니 뭐야 하늘로 뻗어있는 거 이거 라인 뭐예요? 퀘스트 책 가져다 주기. 스타 시티즌 각. 진짜? 책 갖다 주기야 이거? 어, 저기까지 가는데요. 진저 저 칼페온이야 갑자기 보이는 거? 저기까지 갖다 주면 돼. 미친 칼페온. 낸시링. 낸시링. 라퓨타얌. 물고기만 봐도 더 나온다기. 뭐래? 물고기만 봐도 더 나온다기. 물고기만 봐도 돈 나오다 기. 낚시 연합. 길드 이름 낚시 연합이면 뭐? 내가 빨리 50을 찍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대로도 받고 둘리도 받고. 아니 내가 대로야 사람을 받으려고 내보낼라 그랬다? 아 그래요. 어 그랬더니 점유율이 갑자기 좋아졌어. 점유율이 개 좋아. 오늘 100% 입을 닫고 있었으니 어. 목이 잠기네. 그거 뭐야 그 입속만 한번 형한테 보내볼래? 내가? 잠깐만 기다려봐. 그냥 엔터 누르고서 어퍼스트로피 하고서 R 누른 다음에 엔터 치고서 아무거나 글씨 쓰고서 그냥 이렇게. 링코링코링. 오늘 정말 완벽한 정말 전에 있던 낚시의 하루 이후로 가장 긴 낚시의 하루네. 그때 6시간 했거든요. 그때는 지금 내가 오늘 몇 시에 방송했지? 6시 반에 방송해서 지금 9시간 정도? 그러니까 중간에 한 한두 시간 정도 빼면 거의 7시간 정도? 역대급 비린내 방송.
오케이. 공대로구나. 필대로는 뭐야? 필대로한테 귓말 들어가는데? 그 내 가문 이름이야. 그걸로 들어가. 아 그렇구나. 친추 받아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길드 자체가 없어요 지금? 아예? 대형 탈을 못 만들게 하려고 길드를 안 만들 못 만들게 하나. 아, 길드 NPC가 없어서. 캐릭터가 이게 뭐야? 저기 거 아 여기 있다. 이거 너 내 여기 고리 안 소리. 오케이 받았어. 와우. 구름이 뭉게 구름이구만. 그래? 그 제 SS 친이대 되실 분들 레벨 50 맞춰놓고 열심히 전투 스킬 익혀놓으세요. 네. 항상 5명에서 6명씩 같이 우르르르 몰려다닐 거니까 절 호위해 주셔야 됩니다. 대신 항상 방송에 나오는 거지. 항상 님이 님이 어려운데 지켜줘요? 아 지켜줘야 돼. 절 지켜줘야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날 지켜줘야 돼. 아니 머리야 머리야 왜 그런 거야? 아니 아니 이제 방송하고 있으면은 내가 어디 있는지도 알고 50대면은 어디서나 와서 그냥 PK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냥 때릴 수가 있어. 지금은 서로 안 때려지잖아. 레벨 50 되는 순간 그냥 이름 파란색 되는 순간 지나다니다가 재수 없으면은 그냥 PK 걸고서 때리면은 끝나는거든. 그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호위대가 코코 수호자 아니 저 사람 저도 찌른다 그랬어. 누가? 저 박가비님이 자꾸 보고리님 어선에다 칼 쑤셔준대. 근데 사람들이 코코 수호대가 보고리님 죽인다는데 저분 저 죽인다 그랬어. 저분 그냥 배능이 다, 없어 그냥. 다 죽이는 거네. 배능이 없어요. 낚시만 너무 해가지고. 코코링님 모시고 다니면은 걔 해자겠다. 코코링을 지키기 위해서 호위대가 또 더블로 또 붙을 거 아니야. 맞아. 대로를 지키기 위한 대로 수비대가 또 붙을 거고 노지를 데리고 다니면 노지 치어걸들이 또 붙을 거고. 민족 대이동을 맨날 하겠네. 개 좋겠다. 우리 네 명이서 맨날 뭉쳐서 다니면은 거의 뭐 다 부리고 다니겠네. 근데 이게 진짜 좋은 게 길드가 만약에 성을 먹거나 하이델이나 칼페온 이런 데를 먹어서 통치를 하면은 길드원들한테 돈을 나눠줘. 배정 배금 그러니까 주식 배당 나눠주듯이 배급 네. 배당을 나눠줘. 퍼센트 n분의 1로 그렇게 돈 버는 거야. 만약에 만약에 일주일 만에 1,000만 원 벌었어. 아니 하루에 한 500만 원 벌었어. 그러면은 그날 정산할 때 다음 날로 넘어가는 정산 날 각 길드원 그 창고에 돈이 다 꽂혀. 아니 코더기들이 왜 무서워? 코더기들 진짜 착한데. 괜히 님들이 막 코폭도 이런 사람들은 진짜 코더기들 아니야. 나는 가끔 가다가 관종 그 함재기들이 너무 무서워. 역으로 날 깔까봐. 진짜 코더기들은 안 그래요 밖에서. 맨날 내 방에서 나 화장실 갔을 때 사격 연습하잖아. 그런데 다른 방 가서 한번 함재기 띄우면 다른 방 가서 열창 내고 오잖아. 그럴 일 거의 없지만 너무 무서워. 코슬람 그러지 마 씨. 코란. 피아식 별띠 잘 차. 피아식 별기 잘못하면은 그냥 열창 나는 거. 코란 그때 나온 건데 그 여비제 서열 전할 때 저 그거 더집에서 혼자 화장실에서 숨어 있을 때 책 보는 거?
다들 허리 피시고. 으쌰. 자, 등 뒤로 한번 쫙 당기시고. 팔 한번 위로 올려서 기지개 한번 피신 다음에. 으쌰. 쉬어. 목도 으쌰. 목도 한 번씩 돌려주고. 어우. 보고리님 국민체조 다 기억나요? 국민체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기억 하나도 안 나는데? 약간 기억나, 약기. 약기? 첫 동작도 기억이 안 나네. 조금은 기억난다, 끼. 야, 이거 양쪽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쌍끌이 아니야? 야, 이거 쌍끌이 아닙니까, 선배님? 이렇게 양쪽에서 한 가운데로 몰아서 이렇게 낚시하면 열창 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구도가 잡혔지? 이건 진짜로 배팅이에요, 배팅? 어, 이건 진짜로 배들 쌍끌이 어선들이 쓰는 방법인데, 멸치 잡고 막 새우 잡고 그러는 배들이. 배끼리 배팅해. 방팅처럼. 난 근데 배들 그런 거 너무 신기한 게 그물 같은 거 수백 미터짜리 그런 걸 들고 다니면서 예. 생선을 잡잖아요. 예. 안 무겁나? 개 무거울 텐데. 난 그 생각만 들어. 물 속에서 물고기들이 헤엄치면서 와주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사람이 끌어올리잖아. 멸치 같은 거. 어부들 팔인 저러? 진짜? 어부 아까? 왜 팔입이 왜 필요해 너? 발 먹었지 부울한데? 기계가 끌어? 어부가 싱싱하다기. 아, 맞아, 막 이거 물레방아 비아 물레방아래. 아 그래 그거 봤다. 물레 비슷한 게 막 이게 돌리잖아. 어 엄청 큰 거 도르래 같은 거. 맞아 뭐지 뭐 도르래. 도르래 막 계속 돌리면서 오 돌리면서. 근데 막 어부도 있고 막 서가지고 그 망 털고 이러는 거 보면은 어, 망 터는 거 막 노래 부르면서 털잖아. 천안 삼거리 흐흐흐흐. 어 많이 들어봤는데. 천안 삼거리 흐흐흐. 삼거리 타령. 천안 삼거리 흐흐흐. 이보야 파들은 흥. 흥이 나네. 야 잘 도도다. 어. 에헤 에헤 옹헤야 어절시구 옹헤야 저절시구 옹헤야 어절시구 매기고 받는 거 중임 무왕패 저절시구 옹헤야 옹헤야 에헤 에헤 옹헤야 저절 자고 일어나서 또 이 짓거리 할 사람 20분의 1 이 짓거리라니. 이 깍지. 깍지. 거리다. 뭐야? 어? 뭐지? 갑자기 눈앞에서 어떤 사람이 절벽에서 뛰어내려 죽었는데? 왜 그랬어? 잘 봐. 왜 죽었는지. 사인을 분석해봐. 지기 간만에 치고 들어왔는데. 옹헤야. 참밥 신세나. 옹헤야. 헤야. 헤야. 극바스 날리고 쳐봤어요? 예? 개불쌍. 극바스를 날린다고?
극박스를 어떻게 날리지 근데? 아까 전에 누가 5강짜리 바다에다 던지는 거 봤는데 그니까 던지는 게 아닌 이상 하나리가 고맙다 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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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계속 할라 할라 야 야 진짜 5강 무기 날 그 바다에다 그냥 던진 사람은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 그냥 뭐 자기도 같이 뛰어내려야지 바다에 몸을 던져야지 응 그 자기도 같이 뛰어들어야지 진짜 불쌍하다 아까 전에 그냥 내가 아 진짜 너무 안쓰러워서 너무 너무 안타까워서 막 욕했는데 병신이 되는지 아휴 병신아 막 이러면서 엄청 웃었으면서 아유 아유 이 병신 진짜 막 이러면서 여기는 열창났다지 다시 반대로 간다지 어 배고프다 깨지 깨지 할라 할라 뭘 좀 먹어 어 근데 아유, 뭘 좀 먹어 슬슬 감기가 나아가는 것 같다 아유, 목소리가 돌아오네 아이 뭘 좀 먹어 아프다고 방해하지 말고 조 방해하지 말고 조리 가 하야 너 그러다가 못 튀어서 다쳐도 난 몰라 하야 하야 아 조리 가 하야 자 자식 자, 자기 역할에 진짜 충실하다 충실해 진짜 깨야 하야 저 깔끔한 뭐 이제 피 처리하는 듯. 레벨업. 43 됐으나 검술 수련 10 뭐야? 그만 올라가 검술 수련 미친. 검술 수련 10 같은. 아니 무슨 신캐가 다 레인저만 키우는 것 같다. 레인저가 좋아 보이니까. 나중에, 다 레인저 키우고 있어. 나중에 이제 공성전 할 때. 워리어하고 자이언트들한테 그냥 휘린드로 다 몸이 썰려봐야 레인저를 안 키우지 개 같은 거 이거 종이 조가리야 종이 조가리 저거밖에 없어 머리카락 다 잘렸으면 좋겠다 진짜 PVP하면은 머리카락 잘리면 진짜 현실성 있는데 그지? 머리카락이 잘려? 어떻게? 막 칼로 막 자르면 머리카락 막 자르니까 지금 머리... 그거 캐시로 다시 사야 돼. 아 머리가 손상된다고? 네. 디자인이. 어. 그래서 막 미용실 생기는 거 아니요? 여기 잘라달라고. 미용실 생기면 재밌겠다. 여기서 아이고. 시원하게 쳐주시고요. 저 친구들. 하, 저 친구들 지금. 다 썼어요 낚싯대 다 써가지고 저도 지금 마지막 낚싯대거든요 집에 가자고 저러고 있네 어 나도 마지막 낚싯대 아니야 나 한 타임 더 잡을 수 있어 생선이 씩씩하다지 여섯 개 남았는데 지쳐요? 그 외국인들 백인 흑인하고 우리 황인하고 황인이 우월한 거 하나가 지구력이야 지구력 그래서 백인 흑인들 여기저기 못 뻗어나갈 때 황인들이 그렇게 알래스카를 떠나서 미국 인디안이 되고 잉카 문명이 되고 그랬던 거예요 그만큼 황인들은 지구력이 좋아야 돼요 우리의 종특을 살려야 됩니다 이 정도에 지치면 안 돼요 네네 선생님 그래서 GTA를 50시간 한 사람이 기네스요로 그러는구나 아 워리어 상향 안 했으면 좋겠다 아니 그 우리나라 아니더만 흑인이더만 우리나라가 하면 끝내주기 잘할 거야 GTA를 50시간을 해? 응 우리나라에서 그거 했었는데 영화 안 자고서 오래 보기 그래서 자외선 카메라인가 적외선 카메라로 이렇게 찍어서 눈을 3초인가 4초 이상 감으면은 바로 탈락으로
그래갖고 그거 40몇 시간인가 동안 한 사람이 있던데? 40몇 시간 맞나? 절대 진짜.